내 차례군. 저까지 필요하시다면요. 선물입니다. 계약대로 처리했어. 월말 보너스 기대하고 있을게. 델타7 내사과의 카일 웡입니다.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붙어볼 상대 어디 없습니까? 이래봬도 관리국 비공인 탑 카운트라서 말이죠. 제군들, 절대 동료를 버리지 마. 다들 잘 따라오도록. 대박인데. 저까지 필요하시다면요. 카이모, 시작합니다. 나쁘진 않네. 좋지도 않지만. 긴급 가야 성공. 매너를 지키지 말이 없을 거다. 아니 좀 버릴 거다. 이게 내 전략이다. 아플 수 있습니다. 재단이군요. 여러 의미에서 어서 실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. 소대 리더 서인이에요. 그나저나 지금 유진이다. 그리고 뭐도 말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들어봤다. 종아리 없잖아. 한술입니다. 이 바닥에서는 심판의 방어선. 그대가 이곳의 지도자인가? 좋다.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. 질서와 평화를 위해 열심히 싸울게요. 김소빈입니다. 침식차는 모두 해치워드릴게요. 마녀의 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어, 사장님. 용돈다 엄청 많아. 나 완전 열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장님이 되는 거죠? 그럼 앞으로는 사내도 우리 차례. 대장? 염려 말고 맡겨둬. 힘들고 다른데. 싸우시면 안 돼요. 마음에 드는 실험체.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 곳이네요. 아. 엄청 튼튼해진 기분이에요. 샤오린입니다. 전황이 불리해지면 미련 없이 퇴각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꼭 특별한 가격에 드린다고 약속할게요. 이걸로 10년은 더 싸울 수 있겠는데요? 회장님의 안배겠죠. 전승재원 정말 우리에게 안내줄게요. 허가받지 않은 타입입니다. 강력한 적성체 반응이 작전대로 여기서 죽을 상대하라.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지휘였다. 현장에서는 더 믿음직스럽다.